바람이 정말 많이 붑니다. 철쭉꽃이 나를 반겨줍니다. 중앙에 더덕을 심어놨어요. 미세먼지를 모두 중화시켜 줄 것만 같은 느낌. 아, 삼각산 사자암. 흔들어 줘야 돼요. 오, 좋았어. 어, 자, 하나, 둘, 셋. 샤! 자, 일단 국사봉 진입로인 저 멀리 보이는 아파트 사이 체육관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겠습니다. 자, 저기에서 아파트 단지로. 와, 오늘은 미세먼지도 최악, 바람도 최악.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국사봉 등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 은천동 갔을 때 상덕글림공원에서 거기만 찍고 더 이상 안 갔는데 오늘은 거기서부터 국사봉 올라갈 예정입니다. 최근에 수산시장 갔다가 선별 진료 받고 한 3일 동안 촬영을 못했는데 바깥 공기 세니까 정말 좋습니다. 자, 지금 벽산 블루밍 아파트인가 이쪽으로 들어가거든요. 아파트 단지를 막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오늘같이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도심지 촬영이 불가능합니다. 사운드가 녹화가 잘 안되더라고요. 오라, 이쪽에도 은천동 바로 연결되는 구간이네. 저번 은천동 촬영 때 와놓고 또 까먹어요. 자, 이제 목적지를 찾았으니까 빠르게 이동합니다. 오늘은 역시 미세먼지가 심해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편의점이 없어서 살짝 긴장했는데 여기 체육관 내에 매점이 있네요. 자, 은천동에서부터 시작해서 국사봉 찍고 사자암 쪽으로 상도동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출발해 보시죠. 등산입니다. 오늘은 바람이 정말 많이 붑니다. 저번에 여기서 올라가는데 10분 15분 걸린다고 그랬는데 저는 좀 더 천천히 올라가 볼게요. 국사봉 정상 표지판이 나오네요. 오, 이쪽에도 길이 있고. 오, 숲이 예쁘다. 확실히 숲에 들어오니까 바람이 덜 부네요. 바람 소리가 들리시나요? 이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와, 여기는 이정표가 표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큰 길 말고 이쪽 좁다란 골목길로 숲을 더 감상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따라가다 보면은 만나는 길이 또 나오겠죠. 와, 까치들 정말 많다. 와, 이쪽에는 또 소나무가 또 많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국사봉 정상 쪽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지? 저기 국사봉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 저기 왼쪽으로 올라가면 좋다. 아, 예, 고맙습니다. 까치야, 안녕. 길을 모를 때는 물어보는 게 최고예요. 지도상으로는 등산로가 표시가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구독, 좋아요 안 누르면 삐질 거야. 자, 이쪽으로 가서 좌회전해서 올라가려고 했으니까 철쭉꽃이 나를 반겨줍니다. 오, 바위 예쁘다. 저기 올라가서 인증샷 한번 찍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오, 드디어 아는 길이 나왔습니다. 이쪽 방향 양형대군 이재묘역. 이쪽 길은 저번 국사봉 촬영했을 때 갔던 길이네요. 국사봉 정상이 0.1km 다 왔네 벌써. 조금은 간격이 안 맞는 나무 계단들. 오늘로서 국사봉 정상은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아주 낮은 산도 올라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정상 찍고 또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정상 턱 아래 운동기구들도 꽤 많이 보입니다. 체육관에서 여기 국사봉 정상 한 10분 15분 천천히 걸어서 충분합니다. 자, 국사봉 정상입니다. 여기가. 와, 누가 중앙에 더덕을 심어놨어요. 이쪽에도 또 내려가는 통로가 또 있고요. 전망을 한번 봅시다. 초미세먼지가 심해서 관악산도 뭐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자, 저는 저번에 왔던 길과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내려갈게요.
이쪽은 왜 이렇게 바벨이 많나요? 무게가 각각 다르네요. 나는 여기 제일 끝에 있는 80kg짜리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나뭇길로 내려갑니다. 이쪽 길로는 사람이 거의 보지를 않더라고요. 이 잣나무들은 관상용이고요, 스트로브 잣나무라고 합니다. 개량한 잣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내려가는 길이 좀 미끄럽긴 한데 공기 하나는 끝내줘요. 내가 이쪽 길로 온 이유는 사람을 마주칠 일이 없어서 잠시나마 신선한 공기를 쐴 수 있어서입니다. 소나무 향기 좋다. 이쪽은 아시는 분들만 오더라고요. 조용히 먹을 거 싸와서 먹을 수도 있고, 여기가 진정한 숲길인 것 같아요. 이 찬란한 햇볕이.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오시면은 안 좋아요. 미끄럽고. 아, 공기가 정말 시원해요. 시내에서는 유황 냄새가 많이 났었는데 향기 좋다. 이쪽에 과연 청설모가 있을지. 아, 청설모가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곱배기도 안 보입니다. 벤치에 누워서 잠시 주무시는 분도 계십니다. 청설모 다 훔쳐가는데. 국사봉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입니다. 잣나무 숲. 아, 청설모 얼굴 한번 보고 가려고 그러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청설모는 또 다음 기회에 한번 오면 없을 것 같아. 저쪽 동쪽으로도 하산한 길이 있는데 저는 오늘 사잠 쪽으로 내려가요. 여기는 바람도 안 불고 정말 고요해요. 자, 여기도 또 하산하는 길이 있어요. 여기 쪽으로는 국사봉 정상 가는 길이 좀 빡세네요. 한 국사봉도 대여섯 번은 와야지 전체 등산로를 다 탐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거의 다 왔나 보다. 자, 숲에 왔으니까 약초 공부 좀 해볼까요? 두물에는 군락지를 이루고 있죠. 오, 많다. 습기가 많은 이런 곳에 나물들이 많은데 하나도 보이질 않네. 최소한 나물 몇 개는 알려드려야 되는데 뭐 둥글레 차 끓여 먹는 거 꼴랑 하나? 4월달, 5월달이 나물 캐기 딱 좋은 날이에요. 이제 더 이상 넘어가면은 숲에서 뱀이 나오거든요. 저 아래로 상도동이 보이니까 자, 오늘은 사자암 쪽으로 해서 내려가도록 할게요. 사실은 나무 데크길이 무서워서 피하는 거예요. 자, 사자암 내려가는 길이 어디쯤인가? 바깥쪽에는 바람이 정말 많이 불어요. 이 숲만 아주 고요하고. 이쪽에는 단풍나무가 많이 보이네요. 자, 요 밑에가 바로 배수지라고 해요. 일단은 저기는 통제구역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없고요. 표지판이 없다는. 요 위쪽으로는 또 다른 등산로가 있나봐요. 점점 산에서 벗어날수록 바람이 많이 붑니다. 오, 이쪽에는 참나무 대박. 얼핏 보니까 저쪽에 기와 지붕이 보입니다. 자, 소원을 하나 빌고 가야겠어요. 자, 여기 돌을 하나 주셨는데 제가 아는 분들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오늘 코스 기가 막힙니다. 정확하게 찾아왔어.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자암은 비구니 사찰입니다. 현재 개방 중입니다. 오전 4시에서 오후 7시까지. 자, 삼각산 사자암. 오늘은 여기서만 보고 가겠습니다. 실수로 떨어뜨려 버렸어. 날짜를 보니까 이제 다다음 주가 부처님 오신 날이네요. 이렇게 하산해서 초콜릿도 뉴스도 먹고 담배도 한 대 피고 딱 좋아, 딱 좋아. 숲속이랑 공기가 완전히 차원이 다르네요. 뿌예 출발. 요쪽에 안 보이던 나무 데크길. 와, 잣나무 정말 많다. 나를 위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구나. 자, 오늘은 국사봉 터널 위에서 상도 근린공원, 배드민턴 체육관, 그리고 국사봉 정상, 그리고 사자암을 통해서 몇 가지 내려와 봤는데요.
허리도 이제 좀 안 아픈 것 같습니다. 자, 등산을 안 다치고 무사히 마쳤기 때문에 집에 가서 부추 전 부쳐서 막걸리 한잔 먹어야죠. 기다려주세요. 아, 부추는 시골에서 엄마가 보내준 거예요. 거기에다가 바지락 살 넣어서 막걸리 한잔. 먼저 전을 찍어 먹을 소스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괜히 무식하게 가위로 하면 되는데 칼집보다 훨씬 빠른 것 같아요. 나는 자, 짜잔. 매콤한 맛이 나는지. 소세지 동그랑땡. 이거 하나는 그냥 먹어봐야지. 맛있다. 이거 계란을 풀고 남으면은 전부칠 때 넣으면 되니까 일석이조. 계란은 작은 누나 집에서 몇 개 준 거예요, 먹으라고. 가위로 잘라주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저는 좀 이런 거는 매콤한 맛을 좋아해요. 요 바지락은 전 부칠 때 올려가지고 전을 부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집에 있는 거니까 감자전분 조금, 부침가루. 이제 물은 수돗물로. 이렇게 하고 계란물 남는 거는 전 부치는데 쏙. 위에다가 바지락살. 아하하, 맛있겠다. 비주얼 괜찮나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오케이. 저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 바지락살만 한번 먹어볼게요. 와, 진짜 맛있다. 자, 부추에다가 바지락 올린 전에다가 이거는 옛날 소세지. 맛있죠, 이거? 오, 큰일 날 뻔했다. 오! 죄송, 죄송. 안 따릅니다, 오늘은. 일단은 옛날 소세지. 이제 전을 먹어봐야겠죠. 안 먹어봤는데 맛없으면 어떡하지. 여기다가 바지락 살을 올려서. 궁금하다 맛이. 오, 바지락 살 넣어서 그런지 와 맛있는데. 오징어보다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바지락 살이. 아, 매워. 요렇게. 여기 뒷부분은 조금 탔어요. 모른 척 해주세요. 막걸리 한잔 먹고. 맛있다. 바지락살이 신의 한 수인데요. 얘는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아, 굴보다 더 맛있는 것 같다. 덜 느끼하고 쫄깃쫄깃하고. 이 소세지는 소풍 갈 때나 좀 김밥 싸고 남은 거 먹어보고, 그 전에는 도시락통에 소세지 없었어요. 옛날 그 빨간 소세지의 맛. 초등학교 때는 무말랭이 반찬 제일 많이 싸가지고 다닌 것 같아요. 그거하고 고들빼기. 그래도 김치는 엄마가 안 싸줬어요. 그 라면 봉지에다가 이렇게 뚜껑 흘릴까봐 그런 거는 다행히 엄마는 안 싸준 것 같아요. 자, 등산하고 막걸리 한잔 하셔야죠. 코로나 이전에는 같이 등산하고 막걸리집 가서 이렇게 할 텐데, 요즘은 등산은 같이 해도 먹는 거는 따로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메뉴가 막걸리니까
배경음으로 비 뚝뚝 떨어지는 소리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비는 안 와요, 바깥에. 배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벌써. 바지락 살이 어떤 맛이냐면은 굴의 그 진한 향기와 쫄깃쫄깃한 식감까지. 맛있어. 아, 이 막걸리 이름이 서울 십장생 막걸리인데 욕같다. 이런 십장생. 자, 오늘은 국사봉 등산 간단하게 하고요. 높이가 179m 아주 높은 등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 소세지에다가 부추전, 그 위에다가 형수님이 준 바지락살. 오우, 최고였던 것 같아요, 전. 지금까지 사진가민이었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미세먼지 빨리 끝나라.